대학이 중요한 결정을 할때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대학 평의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평의원회가 아직 없거나 있어도 교수 중심으로 편중이 심해 의견 수렴이 어렵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평의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펼침막이 교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법이 바뀌면서 사립대에만 있던 대학 평의원회 설치가 국공립대로 확대됐습니다. 법 개정 1년이 다 돼가지만 강릉 원주대에는 평의원회가 없어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 그리고 학과 구조조정 그런 문제들이 학생들이랑 직접적으로 같이 평의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으면 빨리 해결되고 직접적으로 논의를 할수 있었을 텐데 평의원회 설치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대학 측은 교수와 학생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느라 시간이 늦어졌고, 올해 안에 대학 평의회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부터 이제 대학 평의원을 구성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연말까지는 잘 구성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특정 구성원 비율은 최대 50%지만 강원대학교는 교수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교수 비율이 40% 안팎인 사립대학들도 학생 비율은 적습니다. 도내 대학평의원의 학생 비율은 강원대가 4%로 가장 낮고, 한림대 9, 가톨릭관동대 15, 춘천교대 18, 한라대 23% 수준입니다. 적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의원에서 학생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걸좀 높여야지 대학 평의원에 있는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좀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이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대학 평의원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